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보현행원품의 이제 10가지 보현보살의 행원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행원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법회부에다가 첫 번째 장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다라고 하는 예경 제불원이고요. 처음 첫 번째 그 보현보살님의 이제 행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보현보살은 선지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깊이 믿고 확인하여 눈앞에서 대하며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경제불로한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을 이제 예경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경하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보현보살님의 이제 첫 번째 원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처님이냐?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보살님의 원력이냐? 하고 봤더니 여기 나온 게 보니까 그 우리 불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거는 온 법계 허공계, 이온 세계 전체를 얘기하죠. 허공과도 같은 모든 이 세계의 시방 3세. 시방은 제가 동서남북 사유상하라고 해서 동서남북과 그 감방 합쳐서 8개 방위와 위아래를 합쳐서 이제 시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온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모든 곳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일체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세계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부처님 세계는 두루 편만에 있고 또그 부처님 세계의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경한다는 거죠. 즉그 모든 불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이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두루 편만에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극미진수의 아주 미진이라는 건 아주 작은 티끌 먼지와도 같은 그런 것을 미진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극미진수 그야말로 아주 티끌과도 같은 모든 부처님들께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우주법계 전체가 동서남북 시간과 공간 쪽으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곳들에 부처님 세계가 두루하고 그 부처님 세계에 있는 티끌 먼지 같은 모든 것들이 두두만물, 만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예경해라 하는 것은 특정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께만 예배하고 예경하고 절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라는 원이 아니고 이 시방 3세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절하겠다. 즉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모든 존재를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예경하겠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절에서 경전에 보면 항상 그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뭐 불찰 미진수 일체 제불 뭐 이런 아주 상용어처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제 시방 3세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시방 하면 이제 모든 공간적으로 일체 모든 곳을 얘기한다 그랬고요.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완전히 부처님으로 꽉 들어차 있다. 즉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거기서 부처님밖에 볼 수가 없고 어느 때에도 우리는 부처님밖에 만날 수가 없다. 모든 곳이 똑같은 하나의 부처님, 하나의 부처님이 완전히 100% 드러나 있는 불찰미진수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는 부처님 국토고 저기는 부처님 국토가 아니거나 이곳에는 부처님이 있고 저곳에는 부처님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모든 곳이 모든 때가 언제나 부처님이 있는 곳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즉 어느 곳도 어느 곳은 더 좋고 더 나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완전하게 편만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극락세계를 얘기할 때 아미타불의 다른 명호가 있어요. 명호가 뭐냐면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입니다. 즉 부처님은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은 뭐가 아미타 부처님이냐 극락세계의 서방 정토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만 아미타 부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한 수명 또 무량한 광명 그 말은 뭐냐면 무량한 수명이 모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 소리고요. 무량 광불은 모든 곳에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 이 소리입니다. 무량하게 항상 계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시방 3세에 계시는 무량한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해서 모든 때와 모든 곳은 전부 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라고 하죠. 하나의 진실된 법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현실에서 실천을 안 해요. 이사 갈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이사 방위를 물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내가 좀 더 사업이 잘 될까요? 뭐 동서쪽으로 가거라. 뭐 남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사하는 날짜를 좀 택일해 주십시오. 우리 개업하는 날짜를 좀 택일해 주세요.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를 봐서 이사가는 날짜는 어느 날짜 이사가는 게 좋은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작하는 게 좋은지 퇴계를 하려고 합니다. 산소를 쓰는데 어느 곳에 산소를 써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산소 몇 자리를 쓸 때도 이거 요만큼 트느냐 요만큼 트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3세 무량소 무량광 부처님 이라는 이 불이법의 진리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좋은 곳이 따로 없다는 소리죠. 좋은 때가 따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택일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택일할 필요가 없을까요?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 항상 써붙여 있는 이유가 그게 언뜻 보면 되게 가벼운 얘기 같은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모든 곳이 좋은 때라는 소리예요. 매 순간이 참된 진실, 참된 부처의 진실된 그 자리밖에 없다.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일진법계밖에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눈앞에는 딱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좋은 날, 나쁜 날이 따로 있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눈앞에는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순간은 좋은 순간이고 어떤 순간은 나쁜 순간이고 어떤 순간은 부처고 어떤 순간은 중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너무 부처님 이 근본법에 비춰보았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들었다니까. 제 나이 젊은 스님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봐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몇 자리 쓰는 게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를 욕하죠. 다 압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 태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하나의 논리, 하나의 이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자리는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 날짜는 아무 때나 택하면 안 된다. 그게 뭐 사주팔자와 생년월일과 뭐 다양한 걸 조합해가지고 딱 가장 좋은 날짜, 내가 이사가기 가장 좋은 방위 이런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게 어느 날인지 모르니까 그걸 나에게 정해주십시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요? 무유정법. 이 세상에는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부처님 법과 따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늘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현실에 가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을 안 하죠. 그 저한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좋은 날이 언제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야 됩니까? 날짜를 태기를 달라. 뭐 심지어 몇 자리를 봐달라.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회사에 책상만 이렇게 앉는 자리만 옮겨도 괜찮다던데 어디를 보고 향해서 앉아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게 너무 깊고 깊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정말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제가 어디를 바라보든 어느 곳을 보든 어느 자리에 앉든 어느 날 이사를 가든 다 같은 날이다. 다 하나의 진실. 하나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도 좋지 않은 날이 없다. 도대체 좋지 않은 날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참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 저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앞에서는 예 이러고 마는데 뒤에 가서 아, 저 스님 대화가 안 통해. 본인이 볼 줄 모르니까 볼 줄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볼 줄 모르고 본인이 볼 줄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아, 이 병이 그러니까 깊어도 너무 깊으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용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소용 있는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깔라마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계신다.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항상 계신다. 그러니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좋은 곳입니다. 좋지 않은 곳, 좋지 않은 때는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애를 출산하려고 그날 날짜 받아가지고 그날 수술해서 애를 빼내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아니면 애기가 지금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된다. 하루만 더 지나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때가 본인 나와야 할 때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분별 망상들, 좋은 때가 따로 있다, 또 나에게 좋은 때가 따로 있고 나에게 좋은 곳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 망상, 허망한 분별 망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그것이 맞아라고 믿어서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날이 아닌 다른 날 이사 가게 됐을 때 마음이 되게 조바심이 나고, 야 내가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혹사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날짜를 잘못 받아서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그 생각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규정지어놓은 그 생각이 자리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 뿐이지 본래 그런 것이 없어요. 진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중도의 실상입니다. 참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게 없고 진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보세요. 야 하는 이 말은 아 하거나
야 하거나 어 하거나 여 하거나 아야 어여 무슨 말을 하든 많이 들어보세요. 아 하는 말은 야 하는 말은 그냥 인연따라 제 목청을 떨리면서 인연따라 이 소리가 하나 딱 만들어졌어요. 야 할 때 야 하는 소리가 만들어졌다가 곧장 인연이 다 해서 사라졌죠. 그럼 그 야라는 말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뭐 좋은 게 있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아, 야, 어, 여라는 말에 좋거나 나쁜 느낌이 없죠? 옳거나 틀린 것도 없습니다. 좋거나 나쁜 것도 없고 내가 기분 나쁘거나 기분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여기 아무런 시비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아, 이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 있는 그대로 사라지고 끝났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하등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이 그냥 아 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 뭐 진실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죠. 그냥 무언가가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내 식대로 해석을 붙인다고 했죠. 야 라는 말이 일어났는데 그냥 야 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났어요. 생사법이라고 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거예요. 인연생 인연별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그래서 열의 여거라고 해요. 야라는 말은 열의 여거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여여하단 말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결같이 그냥 고요히 왔다 고요히 가버렸다 그리고 끝났다. 그런데 이렇게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아 집착을 합니다. 야 이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이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나한테 어디다가 반말로 야라고 그래? 그래서 기분을 나빠하던가 야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건방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시당했다 난 욕도 먹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그 야라는 말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열의 역으로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는데 그걸 내가 해석해서 내가 쥐어서 이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한테 욕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개입시킨 다음에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야라는 인연 따라 왔다가 간 그 아무 흔적 없이 왔다가 간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말로 남아서 집착해서 이 생각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본래 아라는 말이든 야라는 말이든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게 모든 생사법의 실상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즉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사법입니다.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그대로 실상이에요. 즉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합니다. 텅 비었어요. 아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한 거죠. 그냥 왔다가 가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간 거니까. 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고 끝난 무언가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욕이다, 뭐 내가 기분 나쁘다, 더 듣고 싶다, 듣기 싫다, 이런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중생의 성품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 분별을 일으켜서 취사 간택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취하거나 버릴 게 없습니다. 본래의 실상에는. 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돈도 야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 인생의 돈이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내 뜻대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돈 자기 인연 따라 왔다 자기 인연 따라 가죠. 내가 원한다고 돈이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떠나지 않게 막고 싶어도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옵니다. 건강도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갑니다. 인연 따라 시절 인연 따라 우리 생명도 목숨도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내가 개입해서 거기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나는 몇 살까지는 건강을 유지해야 돼. 난 외모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돼. 외모가 조금 더 예쁘게 잘생기게 태어났어야 돼. 그 자기 생각으로 야라는 말을 듣고는 야라는 말이 들리면 안 돼. 어라는 말이 들려야 돼. 뭐 가라는 말이 들려야 돼. 하면서 가라는 말을 계속 듣고 싶다. 아라는 말은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 아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그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납니다.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줄 안다면 그냥 아 이게 전부예요. 뭐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것 자체가 그냥 실상입니다. 야라고 하든 아라고 하든 할리라고 하든 죽비로 한 대 때리든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든 마삼근이라고 하든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 자체가 그대로 100% 온전한 진리가 드러나고 드러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듣고 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최초의 분별이 뭐냐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주객을 둘러 나누는 그러니까 아상과 법상을 둘러 나누는 게 최초의 분별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사실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와 소리를 듣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듣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보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이 따로 있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다가 이 생각을 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생각이라는 무언가가 그냥 일어난 것 자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하게 일어난 생각이 따로 있고 이 생각을 한 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사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생각 그 자체예요.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연기의 실상은 곧 동체 대비 연기가 바로 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일어납니다. 하나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여기 내 귀가 여기 있고 바깥에 소리가 따로 있어. 둘로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소리를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자동으로 둘로 나눠놓고 아, 저 소리는 내 바깥에 있는 소리고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있어. 이건 좋은 소리야, 저건 나쁜 소리야.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분별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볼 때도 내 눈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본다. 여기 내 눈이 있고 바깥에 대상이 있어서 본다. 바깥에 대상이 없으면 못 볼까요? 눈이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럼 안 볼까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 바깥의 대상을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죠. 검은 걸 보고 있습니다. 하얀 걸 봐야지만 보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각종의 색깔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각종의 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색깔 저 색깔로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이 색깔 저 색깔이 따로 없죠. 빛이 없으면 여기 빛이 하나도 빛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검게 보이잖아요. 이 사실은 실제
이 색깔이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진짜 파란색이 아니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봤을 뿐이지. 우리는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의 파장만 읽을 수 있으니까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이렇게 분별하지만, 우리와 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이나 세계학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남들이 다이 색깔로 보는데 다른 색깔로 봅니다. 또 곤충들은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이나 자외선만 보는 곤충도 있고 적외선만 보는 곤충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보는 세계는 다른 색상, 다른 것이 드러나겠죠. 다르게 보입니다.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물을 뭐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은 이렇게 뭐 아주 투명한 유리 뭐 이런 걸로 보고, 물고기는 그냥 집으로 보고, 뭐 아귀들은 피고름으로 본다. 우리도 똑같은 물이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목마를 때는 너무 먹고 싶은 시원한 물, 막 먹고 싶은 물이지만, 뭐 예를 들어 물고문을 당한다 이러면 그 물이 엄청난 막 두려움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실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것일 뿐이죠. 사실 이 봄이라는 것 자체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 이전에 먼저 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을 본다, 이런 분별이 두 번째로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분별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들 가운데 분별로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법문 듣는 자세가 어때야 되냐 하면, 제가 어떻게든 그나마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막 과학, 뭐 철학, 뭐 오만 가지 것들을 막 공부해 가가지고 저 얘기를 내가 어떻게든 소화시키고 말리라, 머리로 이해하고 말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를 반드시 머리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저 스님 얘기 들어서 대충 좀 하는 얘기를 대충 알것 같더니 또 모르겠네. 그럴 때의 자세는 막혀야 됩니다. 모르겠다.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내 눈엔 분명히 여기 내 눈이 있고 바깥엔 대상이 있어서 내가 저 바깥 대상을 보는 건데, 근데 이건 분별이란 말이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봄이 있습니다. 하나의 들음. 그러니까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보는 나와 보는 자를 둘로 나눠서 보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는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둘로 나눠서 보일 뿐이다. 첫 번째 자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그게 뭐지? 그런데 이건 머리로는 내가 도저히 알수 없다. 머리를 알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어찌 보면 명상이죠. 윗바사나가 그거죠. 뭔가 내가 눈으로 뭔가를, 눈이 돌아갈 때마다 이 대상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내 눈에는 둘로 나뉘어서 보고 있지만,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탁 비운 채 그냥 보게 되죠. 나도 모르게. 막 명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왜이 얘기에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얘기를 머리로 소화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가슴이 답답한 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본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가지고, 아, 저 빗소리와 이 귀가 둘이 아니되는데?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둘로 들리는구나.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머리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게 뭐냐면, 볼 때, 보는 것과 하나 되어서, 완전 푹 젖어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보는 것을 온전히 허용해 주어라. 보는 것과 하나가 되라. 보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라. 들리는 것을 둘로 나눠 놓고, 듣는 내가 듣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 저렇게 듣는다. 좋게 듣는다. 나쁘게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음. 그것과 하나가 된다. 그냥 들을 뿐이다. 판단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들을 때 듣는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고 허용해주고 그거 하나가 되어서 그걸 온전히 그 들리는 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여준다. 그 말이 받아들인 내가 있고 받아들인 소리가 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경험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라 받아들이라 그 말이 괴로움에만 해당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볼 때는 보는 것과 하나가 되고 듣는 것과 하나가 되고 그냥 온전히 그냥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말이라는 건 전부 다 둘로 나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말이라는 게 최대한 나뉘지 않는 얘기를 않는 단어를 쓰고 있는 중인 거죠. 애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모를 뿐하고 나는 지금 내 눈이 세상을 보는데 아니 내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므로 봄이 있고 봄이 있으므로 눈이 있거든요. 눈과 대상, 눈,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탁 막혀서 머리는 쉬고 가슴이 궁금한 채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꽉 막힌 채 의식이 꽉 막힌 채 그냥 보게 되면 저절로 뭐랄까 명상이라는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죠. 저절로 화두가 챙겨지는 거죠. 저절로 모르겠으니까. 이처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고 그걸로 끝납니다. 내가 해석할 무언가가 아니에요. 판단할 무언가가 아니고 그것은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욕이라는 바깥 소리라는 경계와 이 듣는 욕소리를 듣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데 그냥 그 소리 자체가 하나인데 하나의 진실인데 그래서 번뇌즉 볼이라고 하죠. 일어난 번뇌 그 자체가 그대로 진실입니다. 볼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야 임마 라고 욕을 했어도 그 욕한 것을 분별할 때 둘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냥 그 야 임마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경험된단 말이죠. 이처럼 왔다가 가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냥 내버려 둘 때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비둔단 말이죠. 내버려 둘 때 그때 우리는 맨 느낌으로 맨 경험으로 분별을 일으키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걸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삶은 뭐밖에 없어요? 삶은 그냥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삶은 삶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뿐이죠. 삶을 그냥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삶이지.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삶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취사 간택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라는 말이 왔다가 가는 것이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칭찬도, 비난도,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아 라는 말처럼 거기 우리가 시비 걸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그것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부처를 봅니다. 거기서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불찰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칭찬만 부처님이 아니라 비난도 부처님이다. 돈이 많은 것만 부처님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부처님이다. 내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행복 부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사실은 부처 세계에 우린 있습니다. 불철 미진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철 스님께서 이제 중생들에게는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여요. 다 분별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죽비로 보이고 좋은 말 나쁜 말로 보이고 네 나로 보이고 좋은 세상 나쁜 세상으로 보이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다 분별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니까 아 이게 전부 다 분별할 게 없구나 다 하나구나 서로 나뉘어진 게 없구나
온통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의 진실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문득 자신의 뭐 본성을 확인하고 혹은 야, 이거 전부 다 허망한 거구나. 그냥 하나의 진실밖에 없구나. 모두가 다 부처구나. 분별할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 대충대충 살아도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삶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잠시 착각하면서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은둔하려고 하고 그러는 시기가 뭐 100% 모두에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느끼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보면 좀 묵히는 시간들을 다들 보냅니다. 이건 누가 뭐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막 세상에 나서기 싫을 때가 있고 뭔가 자꾸 이렇게 줄일 때가 있어요. 자꾸 안 나서는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막 그래 나설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공부도 아직 좀 덜 된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이제 그런 어떤 은둔의 시기 혹은 뭐 보임의 시기 또는 공부의 시기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아 이제는 내가 좀 자신감이 있구나 내가 이 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법에 대한 어떤 중심이 섰구나 아 이제 내가 세상에 나서도 되겠구나 이럴 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법을 펴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보잖아요. 그게 바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산과 물이라는 게 다 분별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가 그런 채 사실은 조금 그래서 나는 이제 세속이 따로 있고 공의 세계 세간이 따로 있고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으니까 난 어떻게든 세간은 버리고 진리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간은 좀 멀리 하고 싶고 진리 쪽에만 있고 싶었다가 이제 공부가 익어가면 다시 세간으로 뭐랄까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다시 세상으로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막 부처님께 와서 막 공경스럽게 절하면 아 저건 기복적인 거야. 저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도 부처 저 불상도 부처인데 내가 불상한테 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눈 한번 마주치면 그게 부처가 만나는 건데 그리고 절에 와서 절도 안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살아나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지만 부처가 부처를 지극히 공경하게 되고 이 세상살이에 있는 모든 도덕 예법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하게 따르게 됩니다. 한때는 막 야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하다가 이제는 다시 절에 와서 부처님께 간절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온 존재를 바쳐서 절을 하게 되고 부처님께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 절하는 마음으로 시방 3세 모든 이들에게 공경한 마음,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 보현 행엄품에서 얘기하는 이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사는 산이요 물은 물, 두 번째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세 번째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인 물인 이 세 번째 단계의 화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중생들한테 너희들은 중생이니까 수준 낮잖아. 저 부처님 수준 높은 부처님께 절해. 그래야 너도 조금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화엄경에 이 그러니까 화엄의 가르침, 화엄이라는 말이 그거죠. 꽃으로 장엄된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다. 전부 다 낱낱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 송이가 부처님으로 장엄된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대로 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처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하늘에, 구름에, 별에, 달에 모든 것들에게 다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엄의 장엄한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이 화엄경이 언뜻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현행음품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한 얘기, 너무 쉬운 얘기, 너무 기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 공경해라, 예배해라. 근데 이게 화엄경에 와서 하는 이것은
그런 예배, 그런 예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즉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부처님에게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보현보살이 발심에 했던 원력, 보리심, 보살심을 바란 보현보살님의 그 발심한 원력, 즉 보살의 발심이 어떤 발심이에요? 발보리심한, 발 안역 따라 삼맥삼벌에 한 거거든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발심, 그 발심을 이미 한 분, 그분이 보현보살이고, 그 보현보살님의 행원력, 그게 발심의 힘입니다. 그게 행원력이에요. 보현이라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보현보살, 관음보살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발심했을 때 보살이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보살님이 스님이 이제 한 1년 계셨고 앞으로 1년 있다가 간다는데 가기 전에 내가 빨리 이 자리를 확인하고 빨리 공부를 끝내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자꾸 난다. 그 조바심 왜 나겠어요? 발심을 한 사람만이 그런 조바심이 나요. 발심 안 한 사람이야 뭐 그 조바심 날 필요도 없죠. 뭔가 어쨌든 발심을 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즉 내가 발심한 사람은 보현보살의 원력이 이미, 그 원력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힘이, 원력만 세우면, 발심만 하면, 발심한 마음이 부처고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발심한 사람과 공명을 해서, 내 발심의 마음이 본래 부처와 공명을 해서 내 안에 불법승 삼보가 있으니까 불법승 삼보가 나를 저절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저절로 선지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살의 53선지식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심만 하면 그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눈을 뜨면 만날 수 있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내가 바로 선지식이 되고 선지동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내가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즉 여러분 스스로가 발심을 한 보현보살의 원력 수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발심 원력 수행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현보살의 원력이 있으면, 발심의 원력이 있으면 깊이 믿고 확인하여, 신해라고 했는데 믿고 뭐 이거 이해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에 이해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확실히 믿어 깨닫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깨닫는다 이런 표현도 들어있어요. 그 사실은 뭐 해오라고 해서 이해적으로만 깨닫는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해라는 말 자체에 깨닫는다라는 말도 같이 있어요.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리의 이해에서 점차,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면서 법문을, 야, 저 법문 내가 언뜻 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나중엔 이게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예 받아들이지조차 못하는, 다 튕겨져 나가는 많아요. 왜? 내 고집, 내 집착, 이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집착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말이 다 튕겨져 나가고 반발심이 생겨요. 그 뭐랄까,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한때 갑자기 어떤 영상이 쉽게 말해서 이제 막 확 쉽게 말해 떠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하루아침에 막 수백 명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그래요. 잔잔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잔잔히 조금씩 오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왜 좋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확 떠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면, 불교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자기 머리로만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뜻 들으면, 이 그냥 기본 상식을 지닌 일반인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처음,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처음 그 영상을 딱 흘리게 듣게 되면요,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어떻게 너와 내가 둘이 안에 하나일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이 꿈과 같을 수 있고, 이게 머리로 다 닿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출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문을 꾸준히,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질문해도 늦지 않는다. 꾸준히 듣다 보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 수준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와닿고 이게 이제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고집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집착, 내 견해에 대한 집착, 악연, 이게 조금씩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엔 머리 수준에서 들어오다가 그 머리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도 그래도 훌륭해요. 왜? 그것조차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에서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언뜻 얘기 들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듣기는 어사무사하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 가슴이 수긍하는 가슴이 그냥 그렇지 그냥 이렇게 수긍해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원력이 있으면 발심의 원력이 있는 채 발심한 사람이 법문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깊이 믿고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믿고 처음엔 이해하다가 믿고 깨달아서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스스로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실이구나. 나는 아라는 말, 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옛날에 저도 이런 얘기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사람들은 뭐 세상에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서고 나는 내 인생은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을까? 막 이러는데 세상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아, 옛날에 제가 어릴 때요. 큰 스님께서 세상에는 의미 없어. 가치 이런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더 좋은 의미를 찾아서, 더 좋은 가치를 찾아서 나서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본래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딱 막히는 거기에서 그냥 맞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열린 마음으로 거기에 이렇게 맞서 있으면 그게 하나의 화두가 되어서 모를 뿐이 되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딱 화두에 맞서 있으면 어느 순간 스스로 저절로 깨닫게 돼요. 저절로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 때가 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어라는 게 본래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특정한 날 이사 가면 좋다 나쁘다라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무슨 거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뭐 특정한 삼재가 걸리면은 내가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 무슨 삼재가 있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인데 무슨 삼재가 좋은 날이 끼고 나쁜 날이 끼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삼재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삼재를 얘기합니다. 방편으로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일단 대놓고 그게 아니야 이러면은 안 믿으니까 그래 삼재 있으니까 괴로우시죠? 일단 저리 와보세요. 우리 삼재의 풀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해놓고 꼬셔가지고 삼재가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걸려있는 사람에게 꼬셔서 일단 와서 왜? 절에서 어차피 안 꼬셔도 딴 데, 절에서 삼재 기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길래 저는 아 이분이 아 삼재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에서 안 해주면 오케이 해놓고 나서 이제 딴 데 가서 어디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삼재 풀이는 별도로 또 돈 내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왕 그럴 거면 삼재 기도, 삼재 수행을 하자. 삼재라고 삼재 기도라고 붙여놓고 그냥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믿고 확인,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니까 저절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 처음에는 머리에서만 모두가 부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아, 전부가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이란 말도 붙일 필요 없구나. 전부 다 그냥 이거일 뿐이구나. 그냥 이대로구나. 그냥 지금 이대로일 뿐이구나. 이 사실을 그냥 믿고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게 되니까 눈앞에서 대한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대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해석을 했던데 이건 이제 중생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스님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마치 중생 입장에서는 일체 모든 것을 부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예배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 화엄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하듯이가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을 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대하면서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대하면서 그러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몸과 말과 뜻으로 몸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굽혀 절하듯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경스럽게 말로 삿되게 못되게 막 나쁜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공손하게 말하듯이 말로 모든 존재에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하는 것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동을 하고 말로써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예배하고 예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속에서도 벌써 그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뭐 나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벌써 모두가 부처님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럼 몸과 말과 뜻으로 그렇게 부처님을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화엄경 보현행음품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경 제불원입니다. 이 예경 제불원이 이제 다음에도 계속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그런데 보세요.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요. 몸을 온 우주법계 전체 무량수 무량강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에게 내가 내 몸을 여러분 저 분신술 아시죠? 이렇게 손오공이 머리카락 탁 뜯어서 후 불면 손오공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분신을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이 삼라만상 온 우주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가 불가설 이건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극미진수의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서 나도 극미진수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가 이 몸을 극미진수로 나타내어 가지고 무수히 많은 몸으로 나타내서 그 한 몸 한 몸이 내 몸 한 몸 한 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들께 즉 부처님도 무수히 많은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들에게 예배하는데 나 또한 몸을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몸을 낮춰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무수히 놔두어가지고 법신을 놔두어가지고 그 모든 부처님께 두루 절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직 일체에 다지길 하나가고 전체고 전체가 바로 하나이고 내가 바로 부처인. 아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니까 지금 벌써 38분이 돼서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하고 처음 나오니까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